행동으로 끝내는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사업자 등록만 하고 매출 매입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하셔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신고하려면 로그인도 해야 하고 너무 번거롭던데 조금 더 간단한 방법 있나요? 네, 무실적 신고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ARS를 통한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국세청 ARS 전화 신청센터인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음성과 함께 보이는 ARS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ARS 전화신청센터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ARS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1번 메뉴 무실적 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해줍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1번 신고서 작성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무실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오,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정말 간단하군요.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